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정말 정말 오랜만에 신전 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즈 신전 떡볶이 중간 맛으로 시켰고요. 요거 맛있게 먹는 방법에 한참 유행을 했잖아요. 국물을 좀 덜어낸 다음에 포크 두 개로 치즈를 막 이렇게 풀어주면은 요런 비주얼이 되거든요. 근데 요 상태로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신전 떡볶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어묵튀김 같이 준비를 해봤고, 제가 좋아하는 김말이랑 잡채말이 그리고 튀김만두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참치 샐러드 컵밥이 진짜 맛있대요. 그래서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전 떡볶이 먼저. 맛있다. 아니 일단 그 치즈가 이렇게 결결이 있는 그 식감이 되게 괜찮고, 이거 중간 맛이라 사실 되게 맵잖아요. 근데 치즈랑 동시에 싹 들어오니까 먹을 때는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다 먹고 나니까 슬슬 올라오네요. 와,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맛있네. 와, 그럼 컵밥을 한번 먹어볼까? 진짜 맛있는데요? 와우! 아니 이게 참치 샐러드 컵밥이라고 하니까 뭐 채소가 들어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채소가 아니라 옥수수랑 샐러드에 간단하게 올라가는 그 드레싱 있잖아요. 그런 맛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약간 새콤한 마요네즈스러운 뭔가 참치와 옥수수의 조합이랄까? 야, 이거는 영상 올려도 되겠다. 사실 제가 지금 신전을 먹기 전에 다른 브랜드 떡볶이 먹방을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맛이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표정이 계속 약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먹어가지고, 아 이거는 도저히 못 올리겠다 해서 패스하고 다시 다른 떡볶이를 찍자 해서 지금 이렇게 촬영하는데, 야 역시 맛있는 걸 먹어야 돼. 아, 그래갖고 가끔 댓글 중에, 아니 뭐 홍사운드님은 뭐 다 맛있다고 하네요? 맛없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딱 먹어보고 와 기분 좋게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짠!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신전 떡볶이 진짜 오랜만에 먹어봤는데 너무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 확실히 정말 많은 떡볶이 브랜드들이 있지만 이 초창기부터 뭔가 그 전국을 휘어잡았던 맛은 어디 가지는 않는다. 오늘 너무 극찬해서 뭐 광고 같은데 광고 아니고 제 돈으로 사 먹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찍었던 그 떡볶이에 너무 실망을 했어서 그런지 만족감이 많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 그리고 이야, 최고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요 빗금이 엽떡 4개를 한 번에 집을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신전은 더 얇으니까 6개까지 그냥 한 번에 잘 집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저의 세심한 디테일. 집가락 많이 사랑해주세요.